베일을 벗은 영화 천구는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?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의 이순신과는 또 다른 느낌의 이순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.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 천구을 손문성 기자가 소개합니다. 강민길 소자! 강민길 소자! 지금 장난이 너무 심하지 않나? 2005년에 남북한 장교들과 핵 전문 과학자가 우연히 433년 전에 과거로 돌아갑니다. 그곳에서 그들은 아직 장군이 되기 전에 젊은 이순신과 조우합니다. 이름이 대단하구만. 어이, 순신이야. 난 왜 맨날 이러냐. 영화 천군의 설정은 다소 황당하기는 하지만 신의 민준기 감독이 직접 각본을 썼고 준비 기간에만 3년이 걸렸습니다. 천군은 작년 7월 말 촬영에 들어가 두 달 정도 국내 촬영을 마치고 사실감 있는 영상을 위해 중국 내몽고 지역에서 현지 촬영까지 감행했습니다. 한국판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전투 장면에 수천 명의 엑스트라가 동원됐고 총 제작비 규모도 80억 원입니다.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라는 뜻의 천구는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신병에 관한 글귀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. 기획을 하게 된 동기는 이게 99년 4월경부터 생각을 했는데요.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신병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남북한 군인들이 만약에 이순신, 그것이 장군이 아닌 무과시험에 낙방한 젊은 이순신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됐고요. 궁극적인 목적은 아무튼 그 한국 사람들한테,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힘을 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역사적인 성공도 방황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해서 이 인물이 시작된 것이거든요. 아까도 잠깐 나왔듯이 대부분의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는 대부분 영웅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영화는 영웅이 되는 순간 영화가 끝납니다. 장군이 되는 순간 끝납니다. 그래서 그 방황하는 젊은 청년 이순신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. 누가 지은 거냐? 제 말만 들으시면요 아주 오래오래 사실 수도 있거든요. 아직 별 볼 일 없던 청년 이순신 역은 박중훈이 맡았습니다. 무과에서 떨어진 후 신세 한탄이나 하며 살던 이순신은 21세기에서 온 천군인 두 남북 장교와 핵 과학자의 도움으로 보랑캐를 물리칩니다. 우리 민족을 구하시게 된단 말입니다. 이번 궤도의 최근접점을 찾았어요. 그리로 가야죠. 우리가 가버리면 오랑캐는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. 이순신 장군님을 모시게 된 건 남북한 장교 역은 각각 황정민과 김승우가 맡았고 공효진이 핵 물리학자로 등장해 박중훈과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. 천구는 영화 속 상황에 코믹적 요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코믹 영화라기보다는 진지한 역사를 다룬 영화입니다. 지난 1월 31일 촬영을 마친 천구는 컴퓨터 그래픽 등 후반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는 7월에 개봉될 예정입니다. YTN 스타 손문선입니다.